Times. 네, 맥펜 시리즈 계속됩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티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빈테라 로드원 50텔레의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자, 저희가 뭐 빈테라는 워낙에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주었던 그런 라인이라 이번에도 당연히 사운드는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 계속 팬더 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가격이죠. 가격 계속 올라가요. 자, 2020년 4월에 했었던 빈테라 50 텔레캐스터는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사라서는 네. 속 빈테라 이렇게 네, 해서 9.5, 9.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드가 선생님이 진정한 개조, 저는 모디파이의 아주 좋은 예 해서 9.5, 네. 9.5. 그 다음에 로드원 50 텔레가 이게 2021년 4월에 해서 스커드를 돌렸었던 거였는데 오. 선생님은 길에서 낡은 것만은 아니다. 네. 발전도 했다. 저는 원래 한 주평 속빈테라를 줬었는데 여긴 빈드찬테라. 네, 이렇게 빈드찬테라.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 스쿼드 77 높은 점수가 나왔죠. 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그것도 당연히 비쌌지만 제이맨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워낙에 독특한 스펙에다가 뭐 디자인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 아티스트의 어떤 좀 세계관 같은 게 묻어 있으니까 아무 맥펜이지만 뭐, 200만원? 그래 비싸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한다. 있다. 근데 한다. 이게 지금 곧 200이 넘어갈 것 같은데 조짐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치킨 2만원 처음 됐을 때 그런 충격 정도가 그렇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87만 9천원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소닉 블루입니다. 소닉 블루. 오호. 소닉 블루 색상이고 원래 2020년 정규 모델에는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와 빈티지 블론드 색상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둘 다 소닉 블루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25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는 77mm, 엘더바디의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thick 50s 유쉐임 넥입니다. 두툼하게 되어 있죠. 네, 로드원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네, 그리고 신세틱 본넛의 42mm 너트 너비. 지판은 메이플 통입니다. 지판 곡률 반지름은 184mm 7.25 빈티지 스펙이죠.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빈티지 톨프렛. 빈티지 스타일 50s 싱글 코일 핫텔레 픽업 두 개 장착되어 있고요.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입니다. 3 세들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브라스 배럴 세들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운드 들어볼게요. 예. Yep. 팬더 앰프고요. 좋죠? 좋죠. 빈드찬 그 사운드. 어우 좋다. 참 뭐랄까 딱 좋네요. 굿. 팬더의 듀얼리스트.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 바로 그대로입니다. 네. 레드락.
예. 좋아요. 좋습니다. 이게 그거 가운데서 그 소리 안 나나? 아, 아웃 오브 페이지가 아니군요. 마샬 게이. 좋다. 좋습니다. 오, 참 이펙터도 잘 먹죠? 우리가 알던 그 로드온 소리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쭉 다 해봤고요.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좀... 들어봤습니다. 예.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한 줄평 좀 뭐 직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제 만나도 반가운 로드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거기서 멈춰줘. 너무 길에서 날고 있죠. 야. 네, 지금 좀 약간 멈춰서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쿼드 드릴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이고요. 저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5점. 아, 똑같아. 완벽히 모든 항목이 일치하는 동점이 나왔습니다. 75점 동점이고요. 저번에 저희가 78, 76으로 77이 나왔었는데 평균이 내려왔어요. 여기서 평균을 깎아먹은 주범은 역시 가성비. 예. 네, 가성비가 이제 뭔가 심리적으로 예, 작용을 하네요. 네,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빈테라 로드원 50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소닉 블루를 준비해봤습니다. 어허. 로드원 5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네, 팬더 시리즈 기대해 주시고요. 네. 사장님이 째려보고 가.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때 와. 네. 그럼에도 꿋꿋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 기어 타임. 로드온이라고 그럴 뻔. 로드온.